1번.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나왔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일단 함수 값이랑 우극한 극한 값이 똑같아야 돼. 여기 a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 x에 a 집어넣은 값이랑 같다 이 말이고, 정리해보면 a 더하기 2b 더하기 8, 이게 지금 뭐야, 좌극한이죠. 쌤 뭐 리미트 있는 거다 뺄게요. 자, 그거랑 우극한 b 더하기 8이랑 같다 이거죠. 요거 이왕하면 88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b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fb가 a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게이 a 값이 만약에 양수이면요, 봐봐. A가 만약에 양수이면 B는 100% 음수예요. 맞지? 그리고 B가 음수기 때문에 이 B 값은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죠? 얘가 양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FB는 지금 B 더하기 2B 더하기 8이 돼야 되고요. 맞나요? B 값이 음수니까 이게 양수잖아, 지금. 그러면 B는 음수니까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얼마 나온다? A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뭐 a가 지금 마이너스 b로 나왔으니까 3b 플러스 8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 그러면 4b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2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a가 음수라고 가정합시다. a가 음수면 b는 양수인데요. 잘 봐. a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야. 그럼 이 x는 이 음수보다 더 작을 때, 얘는 이 음수보다 클 때인데, 지금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뭐 얘는 그대로 B 플러스 8이죠. 그래서 여기서 FB의 값은요, B 플러스 8이 되고, 얘가 A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B 플러스 8은 마이너스 B가 되고, EB는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B가 마이너스 4면 자동 A는 얼마, 어떻게 언급되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B가 양수라는 조건에서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탈락. 그러면 애초에 요것밖에 정리 안 되죠. A가 2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얘들 제곱 제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4 더하기 4에서 답은 8이 됩니다. 되겠나요? 2번. 정의역이 0부터 6까지는 함수 그래프가 다음처럼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요놈 봐봐. 지금 요 구간 문제 보면요, 2일 때 함수값이, 그러니까 2일 때는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 2일 때 함수값은 지금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볼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 1부터 5까지 때려 집어넣어서 볼 겁니다. 근데 요 내용부터 먼저 보자. 요 내용은 뭐냐면, 함수값의 3배에다가 극값의 좌극함을 빼고 극 우극한의 두 배를 뺐다. 그랬더니 3이 나와야 돼요. 자,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n이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n이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해 버리면요, 자, 어차피 하나만 보면 압니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1이죠. 맞지? 그럼 거기에 3배 했으니까 3이에요. 그 다음에 1의 좌극한도 1이고 1의 우극한도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 둘이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똑같이 3배한 값을 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3 돼요. 이거 0 나옵니다. 맞죠? 자, 2는 지금 모르니까 3일 때 해봅시다. 3일 때 함수값이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또0 돼요. 이 값이랑 이 값, 이 값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3배한 다음에 한번 빼고 두번 뺐으니까 당연히 0 되죠. 4일 때도 연속이니까 당연히 0 되고 5일 때도 0 돼요. 결론적으로 얘는 n이 1일 때부터 시작해서 n이 1, 2, 2는 제외시키고요. 1, 3, 4, 5, 1 때는 다 적값이 0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 함수식이란 말은 시그마가 아니고 n이 2일 때죠.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3f2랑 빼기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 fx 값, 그러니까 극한 값이랑 빼기 2 곱하기 리미트 x가 2보다 클때 fx 우극한 값이랑 계산했더니 3 나온단 말이에요. 왜? 1부터 5까지 다 집어넣어봤자 0밖에 안 나오거든. 이 값은요, 지금 무조건 0밖에 안 나와. 그래서, 아, 요거는 요 놈일 때 3이 나온다는 말이구나. 이 말이고요. 그럼 요것만 정리해보면 되죠. 2일 때 좌극한은 얼마예요? 지금 2의 좌극한은 3입니다. 그러면 3f2 빼기 3이 되겠죠? 2의 우극한일 때 마찬가지 3이에요.
얘 3입니다. 그럼 빼기 6 되겠네요. 이게 3이란 말이고, 아, 3F2라는 거는 얼마다? 12가 되겠죠? F2는 얼마다? 6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점 찍혀있으려면 이 정도쯤에 점 찍혀있겠죠, 이렇게. 맞지? 그래서, 아, X가 2일 때 함수 값은, 쌤 잘못 계산했나요? 아, 4군요, 4.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점 찍혀있을 거고, F2, X가 2일 때 함수 값은 4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실수 K에 대하여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 이거 1,2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려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 요게 1,2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1입니다. 뭐 이건 요 지점이 1이고 여기 2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요런 원이 있는데 Y는 X 플러스 K가 직선이죠. 만나는 점에 서로 다른 개수를 FK라 한대요. 그럼 Y는 X 플러스 K가 만약에 요렇게 있으면 안 만나죠. 기준은 항상 쌤이 기준은 뭐예요? 접할 때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때 Y는 X 플러스 K일 때 요 K1이라고 해봅시다. 두 번째는요? 5번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조금 더 내려야 되겠네.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요런 식으로. 맞죠? 요게 Y는 X 플러스 K2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 점에 접할 때 그때 K값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고, 그 값을 우리는 뭐 불연속 지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요 위로는 0, 요 밑으로는 2, 2. 얘는 1이니까 끊기겠죠, 그래프가. 그래서 요 두 점에 K값을 알파, 베타를 한다 했기 때문에 그냥 끝났는 문제죠, 실제로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원의 중심은 1,2예요. 1,2와 요거 넘어갈게요. X-Y 플러스 K는 0이다. 요거 거리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는 루트 2분의 여기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고요. 요거 절대값이죠. 요 놈이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 1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K-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K는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한 놈은 요 점은 1 플러스 루트 2, 한 놈은 요 점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요게 K1, K2예요. YZ편이니까. 요거 둘 다 제곱하래요. 자, 알파 제곱하면요 1 플러스 2 루트 2 더하기 2, 그러니까 3 플러스 2 루트 2고요. 당연히 베타 제곱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나옵니다.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 알았기 때문에 답은 6이에요. 3번입니다. 4번. X에 대한 방정식 N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게 자연수 N의 값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면 되죠. 맞지? 얘가 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3차기 때문에요. 자연수 N이 3차기 때문에 3차가 돼버리면 어차피 밑으로는 계속 내려가고 끝에는 위로는 계속 가기 때문에 X축과 만약에 접했다 하더라도, 맞죠? 맞나? 언젠가는 한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얘는 어떻게 지나가야 돼? 그냥 무조건 X축을 기준해서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맞죠? 하필 요 점이 실근을 알파라 했을 때 이놈이 1과 2 사이에 있어라. 또는 포함돼도 되니까 1일 때도 되고 2일 때도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쌤이 우리 문제 풀어줄 때 항상 얘기했던 거죠. 자,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F1.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N-3 플러스 1-6이니까 얘는 N-8인가요? N-8. 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8N, 그리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요 얘는 8N 하고 마이너스 16 되죠. 맞지? 자, 요 값인데 내가 지금 항상 하던 게 이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맞죠? 1 집어넣어서 나오는 N-8이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 2 집어넣어서 나오는 8N-16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지나가죠. 이해됩니까? 또는 이게 포함해 둔다. 닫혀있기 때문에요. 얘가 이 점에 있어도 돼요. N-8이. 맞죠? N-8이 요 점에 있어도 돼. 또는 8N-16이 요 점에 있어도 돼요. 이 말은
n-8의 값은 음수여도 상관없고 0이어도 상관없다. 만약에 가정을 내가 이렇게 잡아놓으면 요 값은 양수여도 상관없고 0이어도 상관없다. 반대로 얘가 양수고 또는 0이라면 얘는 무조건 음수 아니면 0이 나와야 돼요. 결론, 얘들 둘의 부호는 뭐하다? 다르다. 맞죠?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봐줘도 되고 0도 돼도 상관없다 했어요. 결론 정리할게요. 얘는 정리하려면 자, n-8하고 8n-16하고 맞죠? 요렇게 정리되고 요거 정리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죠. 왜? 부호가 반대니까. 0이 돼도 상관은 없죠. 맞지?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얼마 돼요, 이거? 정리하면 요거 8로 나눌게요. 그럼 2죠? 8. n은 2하고 8 사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n은 2, 3, 4, 5, 6, 7, 8이고 1부터 8까지 개수 다 더한 다음에 1 빼면 되겠죠. 2분의 8 곱하기 9 빼기 1. 계산하면 72, 36에서 1 뺐으니까 답은 얼마 나온다? 35 된다 이거죠. 됐나요? 뭐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되겠죠?